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진 시험이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또는 아직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진짜 골 때리는 학교들은 중간고사 이틀 보고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또 중간고사 보고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어. 굉장히 좀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진 시험이고, 그리고 한 차례 연기된 시험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문제를 선생님이 쭉 풀어보니까, 야, 역시 다르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3월이나 4월에 치러졌던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문제질에서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인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교육청 모의고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지. 그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뭐겠어? 평가원 주관하는 첫 시험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잖아. 재수생이 포함되죠. 재수생, N수생들이 성적 산출에 포함이 돼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은 응시를 할수 없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재학생들끼리 붙는 건데, 수능은 N수생들도 다 같이 시험 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실시된 첫 시험. 그래서 객관적 위치 파악이 가능했던 시험. 내가 지금 중간 과정, 수험 생활의 중간 과정을 잘 해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겠지.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끼리만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진짜 전체 수험생 중에서의 진짜 위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능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육청 모의고사의 교육청이라는 그 기관은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지.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하죠. 거기서 출제한 첫 시험이잖아. 실제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출제진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수능 출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 시스템 자체가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검토를 하시지만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로 검토를 하시는 그 수능의 형식을 그대로 따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아, 올해 수능이 어떻겠구나 전혀 짐작할 수가 없어. 단적으로 EBS 연계율만 봐도 3월, 4월에는 연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딱 보면서 아, EBS 지문들이 좀 나오네. 이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야. 수능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자, 응시 인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봐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잘 봐요. 응시 인원을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최근 3년간 비교해 보면은 재학생, 졸업생 합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19, 20 이번에 본게 21. 1년 앞서가는 거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 4월 교육청은 2020학년도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2021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골 때리게 해놨을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 체계를 그대로 따르잖아. 수능이 올해 수능이 2021학년도 수능이잖아. 왜 그렇게 붙이는 거냐면 2021학년도에 대학을 다닐 수도 있는 못 다닐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닐 수도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라서 1년 앞서갑니다. 2021 수능이라고 하는데 잘 봐. 최근 3년간의 응시 인원 변화를 본 재학생들의 숫자가 팍팍 줄어들고 있죠. 5만 명 줄었다가 이번에 5만 명이 또 줄었죠. 애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나는 뭐 먹고 살죠? 아이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도 보면 숫자가 2020학년도에는 살짝 늘었다가 이번에 뚝 떨어졌죠.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재수생, N수생이 굉장히 적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 반수생들이 굉장히 많을 걸 예상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애들이 한 학기 동안 사이버 강의만 듣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기 때문에 나 이럴 바에는 수능 다시 볼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일단 반수생 중에 이번에 응시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합계를 보시면은, 봐요. 2019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5만 명 줄었었지? 이번에 6만 명이 줄었지. 수능 응시 인원도 이와 비슷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야.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 평가와 모의고사 응시 인원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대학 가기가 힘들다? 쉽다지. 왜냐? 대학 모집 정원은 이만큼 줄이지 않았어. 대학들의 모집 정원은 거의 그대로라고. 그런데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쟁이 덜 빡세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대학 갈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올해가 유독 출생자들이 적은 해야 내년 되면은 다시 출생자가 늘어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나 올해 대학 가야 한다. 올해 못 가면 내년에도 못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학생과 재수생이 느끼는 난이도가 이번에 많이 다르더라고. 재학생들은 선생님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시험이? 이 느낌. 재수생들은 넌 어땠던 것 같냐? 쉬웠던 것 같죠. 재학생과 재수생의 이 차이가 조금 생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출제가 됐어요.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정도. 선생님 보기엔 약간 쉬워, 작년 수능보다. 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등급 구분 점수를 보면, 이거는 이투스 자료는 아니고, 뭐 M사, D사 자료도 아니고, EBS에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 1등급 구분 점수를 EBS에서는 91점으로 발표를 했어요. 작년 수능 1컷이 91점이죠?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지? 그리고 2등급이 83점, 3등급이 75점, 4등급이 65점. 이 구분 점수를 잘 보시면, 선생님,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거 등급컷이 이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혼란스러운 중간고사 중간에 껴버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1컷 한 94점 정도 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선생님이 생각하는 컷이 틀린 적이 거의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컷이 낮게 나왔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올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첫 번째 원인, 로나 코로나. 이 원인이 일단은 가장 클 겁니다. 수험 생활의 리듬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학교 개학해서 학교 간지뭐 얼마나 됐냐? 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거란 말이야. 학교 가서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 학교 가서 한 일주 지났는데 갑자기 중간고사 본대. 이런 경우기 때문에 지금 학습 리듬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그 시험 기간 때문에. 원래는 중간고사가 재학생 입장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를 한 3, 4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시험 중간에 껴버린 거야, 지금. 내신 시험에. 내신 시험 끝나자마자 평가원. 그러면은 내신하느라 수능 공부를 많이 놨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보다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국어는 내신하고 수능이 괴리감이 좀 커요. 국어 영역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다가 갑자기 문제 딱 풀면은 시간 안에도 못 풀고 여러 가지로 문제 푸는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잘안 나와. 그런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즉, 재학생과 재수생은 이번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왔을 거야. 근데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적절하다. 근데 선생님 생각엔 약간 쉽다. 약간 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최근 3년간 6월 평가원 대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볼게요. 철저한 분석이죠. 이건 왜 하느냐? 선생님, 6평이 이 정도 등급컷이면 수능도 이렇게 나오나요? 이 질문 애들 되게 많이 하거든. 수능도 이 정도 수준이냐, 이거지. 그럴까? 왜 이렇게 몸이 가렵냐? 씻고 나왔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잘 보세요.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보면은 2018학년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은 1컷이 89였는데 수능에는 94점이 떴어요. 수능이 더 쉬웠단 얘기지. 평균이 5점이 올라갔단 얘기는 전국 이 당시에는 한 60만 명, 전국 60만 명의 평균 5점이 올라갔단 얘기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6평 딱 내보니까 1컷이 90점이 안 돼? 좀 어려웠나 본데? 수능은 이보다 좀 쉽게 가야지. 평가모의고사의 의미가 사실 이런 데도 있지. 6평, 9평을 치르면서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정에 들어가는 거야. 난이도 조정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내봤는데 컷이 왜 이렇게 낮지? 올해 애들이 좀 멍청한가 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좀 쉽게 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 2019를 보면은 1컷이 91점이었는데 이때 수능 미친 시험이었죠? 이거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때 무슨 가능세계고 지랄이고 하면서 막 난리 났었어. 1컷이 84.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수능 수학보다도 컷이 훨씬 낮은. 이런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이때 이제 욕 많이 먹었어요, 평가원이. 아예 뒤지게 욕 먹었어. 그리고 2020 6월 평가원 때는 1컷이 87점. 작년이죠. 약간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보다는 약간 쉽게 가야지. 평가원에서 수능의 1등급의 목표를 몇 점으로 산정하느냐. 국어 영역 1교시는 92점 정도의 1등급을 두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작년 수능은 1등급 91점. 잘 냈죠. 난이도를 적정하게 냈는데 평가원보다 조금 쉬워졌던. 그죠? 근데 이번에는 6월 평가원이 1등급이 91점이 나왔어. 아마 평가원 예상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면은 한 93-4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 왜? 애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했어. 수능을 어떻게 낼 것이냐? 모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데 평가원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했는데 1컷이 91점이다. 작년 수능 1컷이 91점이지. 작년에 평가원은 난이도를 적정하게 잘 냈다고 칭찬받았거든. 근데 6평의 난이도가 이 정도 나왔어. 아, 올해 수능은 이 정도로 출제를 하면은 컷이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이 컷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되 선생님 생각에는 이보다는 문제를 조금은 어렵게 내지 않을까. 왜냐면 반수생도 들어와야 되고 애들이 이제 내신 끝나고 나면은 2학기부터는 제대로 수능 공부 시작하는 거니까 시험 난이도를 살짝 올려주면은 이 비슷한 컷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알겠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EBS 연계,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EBS 연계 비율은 71.1%.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거를 명목 연계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식적인 연계율이 이렇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EBS나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명목 연계율이 아니에요. 니네가 피부로 느꼈던 연계율, 그걸 체감 연계율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체감 연계율이 과연 한 10문제 중에 한 7문제가 EBS구나 싶디? 그렇진 않아. 문학 중심으로 좀 연계를 느꼈겠지. 다른 부분 솔직히 뭐 연계 느낀 거 있어? 비문학에서 뭐 소재 좀 EBS에서 봤던 거 비슷한 거 나오는 거 그 정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명목 연계율은 이 정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한 30% 안팎 그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올해 수능까지는 유지가 되죠. 내년 수능에는 EBS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50%로 뚝 떨어져요. 올해까지는 요거 유지. 알겠죠?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 분석해신 EBS 분석해신 강의 들은 친구들은 시험 보면서 이것은! 이러면서 시험 봤을 거야. 선생님이 중요도 표시를 해줬었죠.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그러면서 시험 보기 직전에 별표 4개, 5개라도 한번 훑어보고 시험 봐라 이런 말을 했었지. 한번 선생님 분석해신 들은 친구들은 책 한번 들춰보세요. 이번에 연계 지문들 전부 다 별표 4개, 5개 안에서만 출제가 됐지. 별표 1개, 2개, 3개짜리 한 개도 안 나왔죠. 영균이가 이래요. 이번에 이제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됐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영상에서 땄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이 버뜩 생각이 나는 게 수업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 야, 소설은 융합 지문으로 나오면 그 원작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영화 대본 같은 게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전후치전 설명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영화 얘기를 했었지. 최동훈 감독이 타짜를 만든 감독님인데 전후치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말한 장면이 뭐냐면 강동원이 전후치로 나오는데 구름 타고 이렇게 날아와서 왕을 능멸하는 왕을 모욕하는 장면 이런 게 있잖아 했는데 그 부분이 딱 시나리오로 나왔죠. 이건 거의 무당이라 할 수 있다. 신무당. 그래서 선생님이 나도 깜짝 놀랐는데 EBS 연계가 꽤 많이 된 시험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연계율에서. 그죠? 수능은 요 형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법.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번 틀렸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건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서 글 읽는 감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허겁지겁 풀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1번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화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화작, 융합, 세트 지문이 출제가 됐죠. 이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선생님이 그랬죠. 최근 3년간 수능에는 다 화작, 융합이 출제가 됐었다. 근데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법은.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화법의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화법 지문 유형은 이런 거지. 대화, 발표, 토의, 토론, 협상, 면접, 연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지문 유형 학습.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예를 들면 발표 지문은 첫 번째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자료 활용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다. 이걸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초장에 박살 날 것이다. 시험 1교시에. 알겠죠? 이런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 작문 영역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작문에서도 9번이나 10번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살짝 낚시하는 선택지들이 있었거든. 화작, 융합, 세트 지문도 작문에 이제 화법하고 겹치는 건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중요합니다. 작문은 뭐 지문 유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잖아. 작문의 문제 유형 다섯 가지죠. 글쓰기 계획,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럼 각각의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면서 신유형을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8번 문제가 약간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 자료 그렇다 아니다 글에 실제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형식으로 그 3점짜리로 나온 거지. 약간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문은 이런 신유형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알겠죠? 왜냐면 이런 신유형을 내놓고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 이번에 그 문제 반응 되게 좋아. 야, 참 신하다 문제가. 나도 문제 풀면서 야, 이거 문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건 수능에서 활용을 하는 거야. 알겠죠? 신유형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문법. 이번에 문법 어려웠다고 난리치는 학생들은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문법. 다 맞았니? 다 맞았지? 선생님 문법 강의 들었지? 문법 개념학습 충실하게 한 친구들은 이번에 문법 문제 풀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했어? 괜찮네? 이런 생각했을 거야. 이번 문법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하게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도 한 개 정도는 틀릴 수 있어. 근데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틀린 친구들은 이건 지금 문법 개념에 빵꾸가 나 있는 상태야. 본인이 그렇단 얘기야. 알겠죠? 문법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는데 수능은 요보다는 문법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 문제도 출제가 됐지. 중세 국어 문법. 그리고 문법과 독서 융합형 두 문제짜리. 역시 출제가 됐죠.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됐다는 걸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개념학습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린다기보다는 문법 공부 한 번쯤은 지금쯤 돼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고 한 번 했는데도 많이 틀렸다. 자기가 약한 특정 단원이 있을 거야, 문법에서. 그 단원들에 대한 집중학습.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은 문제 많이 푸는 애가 이깁니다. 문학이나 비문학, 화작은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문법 영역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맞추진 못해. 실전 적용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 약간 어렵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다. 세 지문이 출제가 됐죠? 경제 지문, 그 뭐니? ICT 뭐 어쩌고저쩌고 그 관련된 경제 지문, 그리고 기술 지문, 기술 지문은 뭐예요? BIS? BIS라고 그랬나?
DIS, OIS, 그거. BIS는 그 옛날 경제 지문이야. 기출에 있었던. 이거는 이제 기술 지문. 뭐 동영상 보정 기술 뭐 이런 게 나온 건데 여기 약간 난이도가 높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문, 기술 지문. 선생님이 6평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문법에서 한두 문제 정도. 그리고 비문학이 좀 어렵게 나올 건데 비문학에서 한두어 문제 정도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들어맞았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도 지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도 독해 연습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비문학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비문학 지문들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그 강의가 나올 거야.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고난도 독해 연습 그리고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잡아서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걸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웠던 건 이건 있었을 거야. 관동별곡. 아니 EBS를 기준으로 내려면 정철의 3인곡을 내야지. 웬 관동별곡이냐 막 이랬을 텐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 그리고 생짜 원문으로 출제된 것도 아니고 막 고어 표기 이런 거 없이 그냥 갔는데 그래도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막 전우치전 나왔을 때 45번 문제라든가 막 이런 문제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형식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학습 충실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한 파트가 문법하고 문학인 거잖아, 결국은. 그죠? 그리고 영역별 감상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조지훈 시인의 산상의 노래 현대시 지문에서 한 문제라도 틀린 친구들은 이게 안돼 있다 이게. 시문학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자기가 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못 맞춰. 철저하게 앞뒤 문맥을 활용해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쥐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답 쓰면 이상한 데로 가죠. 그리고 EBS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시험. 그래서 EBS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세 가지를 베이스에 깔고 문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습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EBS 공부를 시작도 못한 반수생들이나 또는 충실하게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은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EBS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 새끼들 전원 1등급 만들겠다.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친구는 어차피 네 얼굴 누군지 모르니까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다는 건 이건 수학 같은 데서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지한 5달 됐나?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 수능보다 확 치고 올라가면서 이번에 그것도 1등급 중에서도 100분이 잘 나올 거야. 두 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100분이 99를 찍는 1등급이 나왔어요. 국어도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방향 잡아주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너 자만하면 안 돼! 그리고 시험을 잘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면서 아직도 6개월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6평 못 보고 나면은 수능이 보통 11월이니까 막 초조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직 괜찮아. 그렇게 치면 반수생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알겠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단 요건 있어야 돼. 시험을 왜 보니? 많이 맞으려고 시험 보는 건가? 막 끄덕끄덕하네요. 그 생각을 고쳐야 돼. 시험은 왜 보는 것이냐? 많이 틀리기 위해서. 시험은 많이 틀릴수록 좋은 거다. 여러분들은 많이 맞아야 좋아하잖아요. 시험은 많이 틀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맞은 문제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한 것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틀린 문제들은 너 지금 요 부분 보충학습해야 돼. 너 지금 요거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문제들이거든. 그런 문제들이 의미가 있는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 분석 철저하게 하시고 선생님 해설 강의 쫙 전문항 해설 강의 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본인들 학습 방향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거잘 잡아서 보완 학습 잘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초조할 것 없습니다. 자,
다음번 이제 중요한 시험이 9월 평가원이잖아요. 9월 평가원. 그러니까 3월 교육청, 6평, 9평 수능 이네 가지에 매기되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3월 교육청과 6평까지 지금 끝난 상태야. 여러분들은 최종 목표는 결국은 수능인 거고 9평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자세를 가진 친구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해보다 더 수월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파이팅 합시다.